안녕하세요. 위안의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2월 코스트코 위스키 품목과 가격 변화를 일산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글렌피딕 제품들이 넉넉하게 입고된 모습이었는데요. 12년 숙성 제품은 87,900원, 12년 쉐리캐스크 제품은 94,900원, 그리고 15년 숙성 제품은 10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글렌피딕 같은 경우 코스트코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특히 15년 숙성 제품 같은 경우는 비슷한 금액대의 위스키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맛이 훌륭하기 때문에 드셔본 적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몇 달 전 신규 입점된 주라 싱글몰트 위스키 2종의 할인 소식이 있는데요. 12년 쉐리캐스크 제품의 경우 7,000원 할인이 적용되어 67,900원에 판매 중이고요. 18년 숙성은 16,000원이나 할인을 해서 143,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숙성 기간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할인의 경우는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5일 동안만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보이지 않았던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스페이사이드 싱글몰트 18년 숙성 제품이 재입고되었는데요. EX 버번 캐스크의 숙성 후 6개월간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 피니쉬를 거친 제품으로 가격은 163,900원이라서 커클랜드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고가지만, 저는 과거에 만족스럽게 마셨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한 병 구매해왔습니다. 이 제품은 영상을 통해서 곧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비교적 최근 새로 입점된 신제품인 틸링 블랙피치의 가격이 기존 대비 6,000원 하락해서 79,900원으로 조정된 모습이었고요. 레비톨 버번 위스키의 경우도 3,000원 하락한 72,9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시바스 리갈 12년 1리터의 경우 한동안 진행되던 9,000원 할인이 종료되어서 다시 예전 가격인 59,9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고요. 와일드 터키 8년 1리터 제품도 11,000원 할인이 종료되어서 예전 가격인 71,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밖에 호세 데킬라가 6,300원 할인해서 35,690원이고요. 봄베이의 경우는 사파이어 제품이 4,000원 할인을 적용해서 35,990원이고, 브렌블 제품은 11,200원이나 할인해서 33,790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쿠엘포 모히또 제품은 5,000원이 할인되어 19,990원이네요. 마지막으로 더 글렌리벳 12년의 경우도 코스트코에 오랜만에 잔 세트가 입점되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트코 위스키 정보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 뒷부분에 코스트코 위스키 전체 가격 정보가 이어질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